인싸강 나오는 인생샷 남길 수 있는 뷰 맛집, 카페, 식당, 숙소, 명소 등 뷰가 좋은 공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일기. 뷰 맛집 채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군산에 위치한 동국사는 어떤 뷰 맛이 있을지 함께 떠나보실게요. 동국사는 전라북도 군산시 금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국사는 1913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승려 우치다에 의해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어 한국의 일반적인 전통 사찰과는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인 승려가 창건한 사찰이라 일본 에도시대의 건축 양식을 띠며 8.15 광복 뒤 김남국 스님이 동국사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식 사찰이 모두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동국사라 건축학적,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입니다. 동국사의 위치가 좁은 주택가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있으므로 주차할 공간도 적고 초보 운전자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본식 건축 양식뿐만 아니라 이런 대나무 숲이 동국사 뒤로 있어서 더욱더 일본풍의 느낌이 나는 공간이 아닐까 싶네요. 동국사에 올 때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스승님, 저곳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일본식 종각 옆에는 2010년대 들어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조동종의 참회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종도 일본식이어서 한국 종은 종 자체로부터 소리가 울려나오는 모양인데 동국사의 종은 매달린 종 아래 항아리를 묻어 울림통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절이라 둘러볼 만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반 슬픈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 동국사에서 많은 추억들 바로 새겨 가시길 바랍니다. 뷰 맛집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북 군산 동국사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멋진 뷰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